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에서 펜툴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펜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번째는 펜툴로 직선이나 곡선 그리기. 세 번째는 펜툴로 눕기를 따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영상이니만큼 정말 아주아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파일에서 뉴를 눌러서 새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크기는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그러면 펜툴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은 단축키 P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펜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쉐입 있고 패스가 있어요. 쉐입부터 먼저 살펴보면 쉐입은 내가 어떤 모양을 그려서 색을 채우거나 선색을 넣을 때 쓰시는 도구예요. 이렇게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선 두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그대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부를 영역으로 바꿔서 색상을 조정하거나 사진을 수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진의 일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쉐입이 아니라 패스로 두고 사용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변경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단축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쉐입으로 할 건지 패스로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네모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눌러볼게요. 다섯 번째, 익스클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왜 이걸로 사용을 해야 되냐? 선택을 하고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빼줄 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때 필요한 것이 방금 전에 선택했던 익스클루드라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컴바인은 추가, Subtract는 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더하기 빼기가 모두 가능한 익스클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툴을 사용을 할때 따라다니는 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설정에서 러버밴드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내가 움직이는 경로에 대한 선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펜툴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을 그려볼 건데 패스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직선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직선을 계속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점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생기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닫힌 패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줘야 하는 경우를 볼게요. 똑같이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중간에 여기서 끝내고 싶다 하실 때는 컨트롤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끊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지막 점을 다시 클릭을 하시고 아까 동일하게 그냥 클릭해서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다시 끊어주시고요. 그리고 직선을 그릴 때 꿀팁은 클릭해서 그릴 때 선을 수평으로 똑바로 그리려면 쉬프트 클릭을 해주면 수평선이 그려진다. 수직선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곡선도 시작하실 때는 동일해요.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다음 점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누른 상태로 마우스 떼지 않고 그대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죠. 마찬가지 첫 번째 점으로 와서 패스를 마무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클릭을 해서 중간에 선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위치를 잘 파악하세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필요한 게 곡선에서 직선을 그리는 방법이죠. 지금 자세히 보면 양 옆에 튀어나와 있는 더듬이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방향선입니다. 방향선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선을 끊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그렸던 마지막 점을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옆에 튀어나왔던 더듬이, 방향선이 사라졌죠. 그러면 다시 내가 편하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곡선을 똑같이 그릴게요.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해가지고 잡아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으로 그리고 싶다. Alt 마지막 점 클릭해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시 직선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이와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됐죠. 중간에 끊어주려면 어떻게? 컨트롤 클릭해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패스를 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내가 그린 패스가 다 사라지게 돼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렸는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패스 패널로 가주신 다음에 워크 패스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패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엔터, 다시 클릭. 이렇게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들어보는 말이 포토샵으로 눕기를 딴다 라는 말인데요. 배경은 빼고 이 앞에 있는 컵, 사물만 추출해내는 작업을 눕기 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펜툴로 눕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 큰 외곽을 따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펜툴 작업을 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좀 확대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로 이동 드래그.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클릭해서 아무 지점에서나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이게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클릭한 상태로 그대로 살짝 드래그를 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은 직선으로 가도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은 곡선으로 들어가 줘야겠죠? 다음 점의 위치를 생각해서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진행할 방향과 이 따라다니는 선의 방향이 안 맞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점을 Alt 클릭해서 방향선을 제거해 주시면 자유롭게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점 위치 생각해서 클릭하시고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이 방법으로 외곽을 쭉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점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된 후에도 패스를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곡선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손잡이 안쪽을 빼주도록 할게요. 바깥쪽을 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을 따라서 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스를 다 완성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색상을 바꾼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레이어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가 하나가 더 생겼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을 클릭해서 꺼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레이어 1번 이렇게 컷만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포토샵에서 체크 표시는 투명한 거라고 했죠. 자, 지금 이 상태로 투명한 배경에 컵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파일로 가서 Export, 그 다음에 Save for Web을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확장자를 PNG24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Save를 눌러볼게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폴더를 확인해보니 PNG 컵으로 저장이 잘 됐고요. 이렇게 배경이 없는 상태로 저장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있는 원본에서 배경이 없는 눕기 딴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펜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눕기를 따는 방법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